박근혜 7시간의 진상규명을 난리한테 밝혀서 박근혜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는 지금 당장 자, 불빛을 흔들면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행동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함성 시작. 박근혜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NNL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야권을 종북으로 몰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걸로도 통영이 되지 않자 2013년 8월 2일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종북머리를 세게 해서 최동욱 검찰총장을 날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최대 치적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동아집보나 해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예를 다 회복하고 민주, 민생, 평화, 안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 박근혜 백남기다! 박근혜 백남기다! 그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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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 시스템을 박근혜가 자신의 소유물로 함부로 훼손했습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금 당장 물러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금 당장 물러나라. 함성 시작. 지금은 박근혜 퇴진도 중요한데 그 이유도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여러분. 인자 다 벌장 보았던 거대 야당 대신 우리 민중연합당도 조금 봐주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뒤로 조금씩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지 마세요 지금. 위험해 위험해 지금.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셔 여기 앞으로 지금.
옆사람과 어깨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옆사람의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어깨는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우리가 한마음 되십니다. 민족 공화국